재정난으로 교직원들이 파산 신청을 한 한국국제대학교가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7월 10일 한국국제대와 전 현직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체불임금 지급,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하라는 개고장을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개고장은 1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제대의 결정적인 파산 원인은 100억 원가량의 직원임금 체불과 10억 원의 공과금 미납으로 재정난에 처했고, 재정난은 지난 2018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국국제대의 학교 법인 일선학원은 교육부에서 폐교를 통보하기 전 자체적으로 폐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참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국제대학교를 보고 곧 폐교될 것 같다고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어버려서 왠지 씁쓸합니다. 학교의 임금 체불로 퇴직한 A씨는 학생들의 안전학습권 보장을 위해 빠른 폐교 결정이 나야 한다며 폐교를 해야 학생들이 다른 학교 편입을 위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위기의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는 1973년 제주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합니다. 1979년 제주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쭉 발전해 1998년 제주산업정보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1998년 탐라대학교가 개교합니다. 2000년대부터 전 학장의 횡령 비리와 이사의 파행과 더불어서 경영부실 문제로 결국 동일법인 내 두 개 대학이 통합하여 제주국제대학교가 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전신대학들인 탐라대학 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은 둘 다 2010년 학자금 대출 제한 등급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12년, 2013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현재까지 부실대학 지정이 쭉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대학 중 가장 한라산에 가까우며 전국 종합대학교 중 최남단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저도 예전에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현재 재정악화 부실 운영으로 교내 식당, 매점, 도서관이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인근 공기업 식당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주관광대나 한라대 같은 경우 전문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제주도 내 학부와 대학원을 갖춘 대학교는 제주대학교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려대학교는 1995년 한려산업대학교로 시작합니다. 2010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고 간호보건복지개혁 특성화대학인 한려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22년 폐교하게 된 비운의 대학교입니다. 사학비리의 결정체인 서남대학교의 멀티대학이었으며 교육시설 및 교육의 질도 가히 막장 수준이라 학생들이 학교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은 1995년에 개교한 학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대에 뒤처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설립자는 대학대도 이홍아입니다. 그리고 이홍아의 부인이 이 학교 총장직을 맡았다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2015년부터 새로운 총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총장 또한 이홍아의 최측근으로 이미 광양보건대 초대 총장을 맡은 바 있고 2014년 다시 광양보건대 총장에 선임되었다가 학내 반발로 부산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들이 총장을 맡았던 거였죠. 뭐 폐교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최악의 설립자, 낙후된 도시, 범죄자 총장, 그리고 가족 경영, 결국 폐교되게 되었죠. 한려대학교의 한려는 같은 지역에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의 설립자 이용화가 만든 대학 중 한려대, 광주예술대, 서남대 세 곳이 폐교됐고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